얘는 3년 정도 된 컴퓨터라고 하는데 전원이 좀 이상하다고 구체적으로 설명 못 하시는데요. 뭐 점검해 보고 뭐 3년 정도 됐으면 이 정도 먼지는 많은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켜보고 청소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은 잘 들어오는데 부팅이 안 되는데 케이블은 만진 게 없고 일단은 하드디스크 케이블이 빠져 있고 이거는 학생이 뺀 것 같고 SSD는 연결돼 있는데 부팅이 안 되고 사양이 i5 4690 메모리 8기가 850256 잡혀 있는데 부팅이 안 됩니다. 여보세요? 아, 컴바이컴이에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이거 중상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 이게 지금 전원은 들어오는데 그 하드디스크 SSD를 인식했다 못했다 하는 증상이 일단 있고 그리고 보니까 하드디스크 있잖아요. 추가로 다른 거 이게 케이블 빠져 있는데 그쪽에서 직접 빼신 건지 아, 이거는 왜 빼놓으신 거예요? 아하, 그럼 SSD를 원래 읽어서 부팅이 돼야 되는데 그 하드를 읽어서 부팅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러면 지금도 여기서도 SSD 인식이 안 됐던 증상이 있었는데 얘는 간헐적으로 지금 SSD에서 읽기 쓰기 오류도 나고 지금 실제로 하드 검사에서 인터페이스 오류가 나가지고 SSD를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SSD 교체하고 서멀만 다시 한번 재도포해 드리고 네, 그렇게 하는 작업하겠습니다. 네, 쿨러 떼어냈는데 서멀도 말라서 없고 닦아내서 다시 도포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나사가 되게 체결하기 어려워요. 손나사인데 이 히트싱크에 가려가지고 되게 불편하네요. 옛날 쿨러들. 자, 청소하고 그래픽카드랑 이 CPU 쿨러가 완전 새거가 됐어요. 이게 기름때 낀 거라 그냥 불어서 안 돼가지고 일일이 손 세척했습니다. 이 CPU 온도가 35도 내외로 이렇게 나오네요. 얘는 저희한테 해가 신 건 아닌데요. RTX 들어가 있고 굉장히 고사양인데 지금 사양에 비해서 너무 지금 파워가 허접해 보이는데 슈퍼플라워 SF600R 12N 에이 이건 사양 너무했다. 이거 이 고급 사양에다가 이거를 4만원대 파워를 갖다 넣어놓고 아이고 이 케이블 튀어나온 거 봐라. 이거 얘가 지금 i7 8700인데 보드는 310 보드를 쓰고 메모리 16기가 얘가 지금 2070 RTX인데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건데 이 지금 그래픽카드가 길고 무거운 건데 벌써 이게 휜 거 봐. 이게 파워도 보니까 600인데 벌크 4만원대 제품밖에 안 돼. 지금 RTX인데 이거 보면 이 그래픽카드도 벌써 휘었어. 그래서 이거 조립도 다시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픽카드 지지대도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다시 해야 되잖아. 이거는 뭐 비용하고 별개잖아. 저 변경된 거랑은. 이건 구매하신 지 얼마 안 된 새 건데 지금 그 재조립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파워도 FSP 걸로 교체하고 또 NVMe 달고 네. 예, 그래픽카드 지지대 달고 네. 그래픽카드 휘어서 늘어졌던 거 영상 찍어놨었는데 예, 지금 그래픽카드 지지대 설치하고 재조립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보드 조립 끝났어요. 제가 이 보드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가격대에 이렇게 많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치. 예, 없어요. 예. 이걸 비교해줘야 돼. 예. 이게 310하고 360 이제 지금 보드 바꾸는데
지금 페이저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여기만 열한 개 있잖아, 지금. 네, 그리고 CPU 쪽에. 네. 밑에 캐파시터도 보면. 캐파시터도 많이 있고. 네. 쉴딩도 얘는 지금 310 보드인데, 이게 i7 8700인데, 발열이 많은데, 얘 페이저가 지금 네 개밖에 없잖아. 네, 전력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좀 그렇고. 네,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얘는 또, 심지어는 M.2 SATA 포트도 하나 더 있어요. 더 있고, 이게 M.2 와이파이도 여기다 지원을 해서 무선으로도 쓸 수 있도록 꽂으면 지금 이 310 보드랑 이 360 보드랑 시세가 뭐 한 4, 5만 원 차이 날 건데 네. 이 정도 스펙 지금 2070 달고 i7인데 네. 이런 보드는 해줬어야지 처음에 학생이 갔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살 때 CPU랑 그래픽카드 메모리 몇 개가 이런 것만 보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메인보드나 뭐 이제 파워 이런 건 잘 모르시잖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 뭐 저게 이제 뭐 아주 나쁘다 그게 아니라 그런, 네, 개념은,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네, 안정적으로 오래 쓰려면 네, 안정적으로 오래 쓰려면 그리고 파워도 지금 보시면 이 파워가 기존에 있던 파워가 나쁜 건 아닌데 여유가 없어요. 이게 지금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얘가 나쁜 파워는 아니에요. 괜찮은 브랜드의 파워인데 아 그래도 좀 모자라요. 모자르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파워가 모자라서 시스템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메인보드랑 그래픽카드를 동시에 죽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 그 슈퍼플라워가 메이커는 괜찮은 건데 이 메이커에서 나온 막파워 개념이야. 네,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예. 얘네 듣고도 좋은 게 많이 있지. 예, 근데 그래서 요 정도는 써주고 그 돼야지. 티크 낼 때 뛰는 거 너무 좋아해. 예.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내 뛰는 거 좋아해서. 이상한 거에 또 희열을 느끼시네. 네, 이렇게 요 파워로 교체를 해서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채굴기 만들 때 썼었잖아요. 네. 네, 검증이 된 파워라서 네, 조립해놓고 완성된 거 그래픽카드 꼬꼬이 세워져 있는 거 보고 좋겠다. 네. 자, 작업 완료됐고요. 지금 그래픽카드 딱 보시면 수평 유지됐고 그래픽카드 지지대 이렇게 설치해서 이거 예전에 내가 한번 쓰고 이 케이스 안 쓰겠다고 한 건데 맞아요. 여기 시드럼 뻥 뚫려가지고 네. 안에 다 보이는 거 진짜 바뀌었는데 이거 반짝반짝 하는 거 좀 바꿔봐. 아니 이거 저기 너무 정신없잖아. 고객이 그렇게 해놓은 거라서 손님이 일부러 해놓으신 네. 거라 어떻게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했지. 클럽을 좋아하시나 봐.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되는데 어쨌든 잘 됐네. 주고 뭐 할 때 드려요? 나는 그 지난번에 저장장치 빠르게 주셨으니까 메모리도 늘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지금 3기가인데 이거 삼성 전화 좀 해봐. 이거 메모리 뱅크 두 개인데 몇 기가 인식되는지 좀 알아봐 줘. 물어봐. 하나다? 응. 여기 보면 2기가 써 있잖아요. 네. 얘는 1기가인데 아이고야.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2기가 하나 더 꺼져서 4기가 만드는 건 의미가 없고 1기가는 그렇죠. 하려면 4기가 2개 꺼져서 8기가 만들면은 이제 속도가 빨라지긴 하는데 네네. 지금 얘가 이제 그걸 인식하는지랑 뭐 가격도 적당한지도 봐야 되니까 일단 네네. 내가 가격을 보고 예전 친구한테 이거 샀을 때는 싸게 주고 샀거든. 친구니까 스크래프트 2가 잘 돌아가길래 지금 얘가 지금 보면 엄청난 컴퓨터라고 샀는데 아... 8년 된 거니까 그쵸 많이 오래됐죠. Q330 PSU 업그레이드 가능하고요. 다행입니다. 얘는 네. 새 거를 할 필요가 없고 그쵸. 불량이 물론 날 수도 있는데 새 거는 뭐 우선 S가 1년이긴 하지만 일단 켜봅시다. 이게 배터리가 가능? 네. 근데 이게 화면이 작아도 예, 그래픽 예. 하기에는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아직 또 표면도 제한할 그 정도니까요. 그래요? 이게 출력할 정도만. 이거는 예. 내가 살이 그 정도는... 좀 빠지신 것 같으세요. 수염을 기르셔서 그런가요? 스타일이 좀 바뀌셔서 그런가 약간. 눈썹 하셨네. 어떻게 중고라는 게 낫겠죠? 예, 중고로 예. 해주세요. 시켜야 되고. 아 예. 하루 걸려요.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오늘 쓸 거면은. 예. 그 써야 되면은 들고 가서 쓰고 물건 오면은 예. 내일 갈아 끼던가
속도는 그 정도면 느낄 거예요. 네, 8기가 정도면. 근데 얘는 이제 더 이상 할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최고인 거. 메모리 늘리고 SSD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최대로 다 업그레이드 한 거고, 이제 그 위에 망가지면 이제 새로 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써야죠. 근데 CPU가 옛날 거에서 높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쓸만한 노트북이라. 살 좀 쪘죠? 네. 그냥 얼굴 좋아졌는데요? 아, 한 보름 놀았더니 토실토실해지겠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저기 내일 오면 문자 한번 넣어놓을게요. 예, 예. 혹시 택배 문제 생기면 예, 예. 못 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예.